안녕하세요. 하이투자증권 정유학 담당하는 전유진입니다. 오늘은 저희 섹터랑 조금 벗어나 있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 그리고 이 해운 부분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ESG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자료를 썼습니다. 최근에 사실 이 ESG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떨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탄소 감축이라는 건 가야 하는 방향성인 것 같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오늘은 좀 운송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발전입니다. 한 4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운송 부분일 텐데요. 전체 배출량에서 한 2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 운송 부분만 따로 떼서 그 파트별로 좀 나눠보면 아무래도 자동차 쪽이 가장 많을 것 같고요. 자동차가 대략 70%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나머지에서 항공이 한 12% 그리고 이제 선박이 한 11%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자동차에서는 뭐 바이오연료의 혼합이라던가 아니면 전기차라던가 수소연료 전지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탄소 감축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해운이나 이 항공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다 할 탄소 감축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좀 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항공 쪽만 한 장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항공 부분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건 저는 바이오 항공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뭐 전기차에 쓰고 있는 배터리를 쓰기에는 배터리 무게가 너무 무겁고요. 그리고 에너지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동 거리가 500에서 1000km로 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거리 비행이 좀 어렵다는 말이 되고요. 그 차세대의 어떤 대안책으로 암모니아나 수소연료 전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사실 아직 거기까지는 기술 상용화가 많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이 SAF라고 하는 항공유를 활용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여기 이제 표 4번에 정리되어 있는 거에서 보시면 SAF를 활용하는 게 뭐 운항거리나 연료 충전시간이나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장점이 있긴 하지만 좀 한계점이라고 하는 건 다른 옵션들 대비 탄소 감축에 대한 양이 적다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궁극적인 대안책이 될 수 있냐라고 좀 반박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뭐든 일단 조금이라도 이 탄소를 줄이는 시작이 좀 되어야 한다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SAF 항공유는 가장 좀 현실적인 대안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은 최근에 대부분 국가에서 이 SAF에 대한 사용을 좀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EU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SAF의 혼합을 2%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SAF에 대해서 보조금, 그러니까 IRA 보조금을 지급하는 걸 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2030년부터 이제 자국에서 출발하는 이런 비행기들에 대해서 SAF를 의무적으로 혼합하게끔 좀 정책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대부분 국가에서 이렇게 SAF 사용을 좀 의무화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보니 항공사도 그렇고 이제 이 정유사들도 이 SAF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오 항공유를 만드는 공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가장 크게 네 가지 공정이 좀 상업화에 대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표에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가 이제 햇바고 두 번째가 알코올 투 젯이고 이제 세 번째가 가스피케이션이고 마지막이 파우드 리퀴드인데 사실 이 네 가지 공정 중에서 이렇게 볼드 처리되어 있는 햇바가 가장 주요한 어떤 메인 기술로 좀 자리 잡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HEFA가 바이오 디젤의 원료랑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요. 바이오 디젤을 이제 기반이 되는 원료에서 수첨 과정을 거쳐서 수분을 제거한 그런 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오 디젤을 이렇게 그냥 쓰기에는 엄청 낮은 온도로 가면 이게 얼어버리기 때문에 사실 좀 사용에 제한이 생겨버리거든요. 이제 수소를 첨가하는 과정을 통해서 수분을 날리고 나면 이제 극저온에서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HEFA는 바이오 디젤에서 수첨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좀 심플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미국의 ASTM이라고 하는 이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SAF 생산 기술이 대략 11개 정도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거의 상당 부분이 HEFA 기반으로 좀 되어 있는 기술들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유럽 안에서 아무래도 유럽은 내년부터 SAF를 2% 의무적으로 혼합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유럽 안에 이제 정제 설비들이 좀 이 SAF를 만드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 핀란드의 네스트윌이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이미 SAF를 좀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표에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시면 지금 뭐 기존의 정유 설비를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새로 신규 설비를 짓거나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봤을 때 지금 만들어질 이 바이오 항공유에 대한 기술은 대부분 HEFA에 기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뒤로 가면 뭐 알콜 투 젯이나 펄 투 리퀴드 같은 기술들도 조금 뭐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겠지만 지금은 가장 메인 기술로 자리 잡고 있는 게 HEFA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글로벌 업체 중에서는 아무래도 유럽 업체들이 가장 바이오 항공유를 생산하는 데 적극적일 것 같고요. 아시아에서 좀 가장 적극적인 업체, 뭐 나라 이렇게 좀 생각해보면 일본인 것 같습니다. 일본은 아무래도 이 정제 설비들이 다 규모가 작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다른 아시안 설비들 대비 경쟁력이 좀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 내수 수요는 이미 2010년대를 기점으로 좀 꺾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정유 업체들은 기존의 정제 설비를 뭐 폐쇄하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심각하게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또 일본 업체들의 이렇게 정유 설비의 전환이 좀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잠깐 국가들에 대한 정책을 말씀드렸지만 일본도 2030년부터 SAF 의무 혼합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본 정유 업체들이 가장 적극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대표적으로 일본은 이데미스코산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정제 설비 기준으로 보면 일본 안에서 한 2위 정도 되는 업체고, 우리나라에서 좀 비교를 해보면 S1이랑 비슷한 업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데미스코산이 지금 SAF에 대해서 계획을 발표하는 걸 보면 이 회사는 지금 한 90만 비디 조금 넘어가는 정제 설비를 갖고 있는데요. 지난 3월에 이 중에서 12만 비디를 껐고 그걸 이제 바이오 항공유용으로 전환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조금 더 중기적으로는 2030년도까지 18만 비디를 추가적으로 꺼서 이거를 이제 바이오 항공유로 바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타임라인에 대해서 좀 굉장히 구체적이고 토탈 궁극적으로는 50만 리터까지 바이오 항공유를 만들어 간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아 업체 중에서 바이오 항공유를 하는 업체는 이렇게 좀 일본의 이데미스코산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업체들이 뭘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부분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사실 아직 국내 정유사들은 일본이나 아니면 유럽 업체들처럼 굉장히 적극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표에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시면 뭐 예를 들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원료를 만드는 업체에 대해서 지분 투자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간접적인 투자에 그치고 있고, S-Oil도 뭐 바이오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에 뭐 DS단석으로부터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아주 좀 적극적으로 설비를 짓거나 뭐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이 석유사업법에 조금 제한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고요. 근데 1월 9일에 석유사업법이 개정이 됐고, 그러면서 이 정유사들이 바이오 항공유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좀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이노베이션이든 에스오일이든 현우뱅이든 조금 더 적극적인 형태의 바이오 연료 생산, 특히 이제 바이오 항공유 생산에 좀 나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이 자료를 통해서 운송 부분에서 탄소 감축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그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바이오 항공유가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바이오 항공유에서 이제 가장 상용화가 좀 빠르게 되고 있는 기술은 HEFA라고 하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렸고, 글로벌리 봤을 때 유럽 업체들이 가장 적극적이고 아시아에선 일본에 특히 이데미스코산이라고 하는 업체가 적극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내는 아직까지는 좀 소극적인 대응이었지만 석유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할 거다라고 좀 기대감도 말씀드렸고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에서 보면 사실 지금 당장 무슨 종목을 살 수 있냐라는 거에 대한 답변으로 좀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ESG라는 거 그리고 바이오 항공유라는 게 조금 더 중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장 이거랑 관련해서 무슨 종목을 살 수 있냐라는 것보다는 조금 중기적으로 이 바이오 연료 시장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이 자료를 작성했고요.
이제 내년부터 유럽은 바이오 항공유를 아무래도 의무화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 시장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업데이트 드릴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조금 더 인뎁스 자료를 한 번 더 써서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